공카에다가 앞머리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해가지고 사진이랑 해서 글을 올렸는데 답변? 답 리플을 달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댓글 달리지도 않는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조금 자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24년 살면서 앞머리가 23년 반 이상은 있었었기 때문에 사실 없앤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앨범으로 치면 한 장밖에 안 없앴었고. 아, 우리 팬분들이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데뷔 때부터 알고 있던 팬분들이 그 데뷔 때 버스킹 할때 제가 앞머리 입고 되게 풋풋했잖아요. 그 모습이 그립다고 앞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앞머리 자른다고 그때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느낌 낼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자르고 싶기도 하고 안 자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라떼에 빠졌거든요. 예전에는 남들이 막 라떼 마실 때 라떼 저거를 무슨 맛을 먹어 밍밍해가지고라고 막 되게 막 절레절레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떼에 빠져가지고 집에서도 라떼 믹스를 사가지고 만들어 먹고 막 기계로도 만들어 먹고 사 먹고 그러고 있어요. 잘 그리면은 제가 난을 그렸다고 하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난이 아니에요. 나쁘지 않지 아직? 저는 사실 조용한 걸 좋아한다고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걸못 참아요.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음악이라던가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을 안 봐도 그냥 틀어놔요. 그 뭔가 사람 소리를 듣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자신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있는 걸막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집순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집순이도 있죠 뭐 사람 좋아하는 집에 사람이 6명이나 더 있으니까요. 알수 없어지고 있지만 괜찮아요. 멤버들이 참 그리워요 지금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새 짹짹이는 소리는 좋네요. 여기 벌레도 있고. 안녕. 저도 성격이 되게 많이 변했는데 데뷔 초 때랑 연습생 때는 되게 엄한 성격이었거든요. 그거에 제가 얽매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왜냐면 저는 모범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은빈이가 가끔 얘기하는데 되게 깐깐하고 그 당시에 무서운 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아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뭔가 동생들이랑도 더 가깝게 지내고 더 애들이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더 친해진 것도 있고요 그때보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원래 제 성격이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혼자서 생각하는 건데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때보다 뭐 경험도 많이 생겼고 했는데도 어렸을 때그 자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크지 못하고 뭔가 남아있다는 느낌을 가끔 받거든요. 아직은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미숙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 자신을 좀 찾아가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고 저 스스로 북돋아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 장점은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심이 넘쳐나죠. 뭐 넘쳐나다 못해 흘러 넘치고요. 사람은 가끔 뻔뻔해야죠. 사실 그런 질문 제일 어려워해요. 20대 우승이가 지금 6년 남았네요. 절반 조금 넘게 남았네요. 10대 때 목표가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20대에서 제가 지금 그 목표를 이뤘잖아요. 10대 때 목표를.
제가 만약에 100살을 산다면은 인생에서 20대 때의 제 모습과 추억이 제일 기억에 남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20대가 제일 찬란했었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배웠고 그런 20대가 되고 싶 그런 20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20대를 보내는 게 제 목표예요. 감동적이야. 북이 있어서 마음이 놓여야죠. 거의 목탁 수준이네요. 일단 승희야 너는 일찍 부모님과 독립을 했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참 지금까지 탈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너무 괜찮은 아이니까. 아 승희 너 동생들도 참 잘 챙겨주는 것 같더라. 동생들이 알지는 모르겠어. 근데 난 널 그렇게 생각해. 그치? 난 널 그렇게 생각해. 지금까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서 지금 24살에 오승희가 있다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너가 잘해줄 거라고 믿어. 나 항상 널 응원해. 제목 7 고상승이. 하나는 외로워, 둘은 모자라, 셋은 홀수야, 넷은 서운해, 다섯은 해봤어, 여섯은 아쉬워라. 그래서 일곱이어라. 안녕하세요. 여자랑 남창이 오늘의 요리 ASMR로 돌아왔습니다. 반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